우리 굴도 없어, 굴도. 새우젓이 없으면 언니 어떻게 해요? 그냥 없이 새우젓은 있는데 생새우가 없어. 아, 그러면 요즘은 그냥 멸치랑 해야 까나리 액젓으로. 멸치 액젓이나? 네, 까나리 액젓으로 딱 하면 돼. 그러면... 김치도 담가요? 네. 살림제가. 다 담가요? 네, 일본에서도 다 담가서 일본 사람 다 주고 그랬어요. 어, 너무 좋아했겠다. 일본 사는 데는 어디 살았어요? 히로시마요. 아. 딸이 있어요? 딸이 18살인데 진짜요? 딸이 있어요? 딸 하나 있어요. 딸? 그런데. 18? 벌써. 그럼 애기랑 혼자 있는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진짜? 아니, 결혼해서부터 혼자 살았어요. 남편은 1200km 떨어져 있는 살아서 네. 아.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살다가 헤어진 지 10년째 아.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네요? 네. 가정도 다 각자 따로 가고 있어서 애도 혼자 나서 혼자 키우고. 근데 그렇게 힘든 거 지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냥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어. 아, 이 정도야 내가 하는. 맞아. 큰일을 겪구만. 네. 조금만. 남이 볼 때 되게 큰일인데도. 아니, 아까. 아,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씩씩해지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변하게 되더라고요. 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아, 항상 그렇게, 그런 멘토가 나도 그렇게 됐으니까. 10년. 애기 키우면서 10년은 진짜 그래도 힘들었겠다, 엄청. 야, 애기가 18살. 우리 15살인데. 그래요? 아직도 한참 손 받을. 중2인데? 뭐, 그래도. 중2병. 중2병? 뭐, 가끔은 한데, 그래도. 너무 중2병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반항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엄마한테 말도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딱 중학교 3학년 때 하더라고요. 지금 거짓말 하지 말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 보면 살아다가 공부 잘 못했다고 뭘 못해도 되니까 착한 사람으로만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래서 학원도 다 끊어버리고 예, 제가 다 맞아요. 다 맞춰줬더니 오히려 성적 오르고 잘 듣고 그러니까 아이도 행복해야 되는 거지. 애도, 딸도 커요? 아니, 아빠도 83인데 딸이 안 커. 아, 늦게 크나 보다. 아, 늦게 커요. 엄마, 아빠가 큰데 안 클 수는 없어. 늦게 크는 거야.